신혼이 왜 신혼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혼이 왜 신혼이에요? 기억이 없어.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래.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여러분 신나시오, 혼나시오. 신나시오. 신나시오. 진짜. 야, 신나시오. 그러면. 네, 신나시오. 아, 부러워요. 신나. 신나. 예. 그럼 이혼이 왜 이혼이에요, 여러분? 이혼이 왜 이혼이에요? 이혼이 왜 이혼이에요? 응? 모르세요? 네. 네. 이불 속에서 혼나는 게 이혼이래요. 혼나시오? 혼나시오, 신나시오? 혼나시오, 신나시오? 네. 그 이혼이 왜 이혼이냐면, 이제 혼자다! 그래서 이혼이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뭐 이혼율이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어떻게 주례가 뭐라 그래요? 겉머리가 되도록. 겉머리가? 핫뿌리가 되도록. 핫뿌리가 되도록. 그래서 그 미리 연색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연색을 하얗게 하니까 뭐 너 왜 이혼해 그러면, 아니 주례 말대로 내가 파뿌리 머리가 파뿌리가 됐잖아 지금. 응. 파뿌리가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하고 이혼을 한다니.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지어낸 거야 지금. 아, 오늘 여러분 신나는 그 패러디 퍼포먼스 했죠? 뭐 했어요? 퍼포먼스. 뭐 했어요?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 얘기를 내가 얘기했죠. 별주부전. 별주부전 아시죠? 네. 용왕님이 그날 병이 났는데 그 어의라고 이제 어의가 뭐예요? 임금님 의사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토끼 간을 먹으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거기 별주부 들라. 별주부가 뭐예요? 거북이. 거북이가 예 부르셨사옵니까? 그러니까 여봐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네가 육지에 가서 그 토끼라는 놈을 잡아와서 그 간을 내가 먹으면 낫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이니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느린 그 거북이가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언덕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언덕에서 큰 그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호랑이가 호랑이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범이요. 네, 호랑이 범자들은.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토끼인 줄 알고 토선생! 어서오소 토선생! 그러니까 범이 뭐야! 나를! 호랑이. 와! 그러니까 그냥 어머야 나 살려라. 그래서 그 토선생이 도망가면서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를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냥 그 바다에 가면은 산의 진미가 있고 그냥 그 바다의 그 멋진 풍경들. 여러분 바다 수중 풍경 보셨죠? 수중간에 용궁. 네. 용궁에 정말. 그리고 또 너 지금 저 돌싱인데 너 결혼 멋진 여자 만나 저 인어공주 만나서 결혼까지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그 홀딱 그냥 넘어갔잖아. 그래가지고 바다로 이제 거북이 등에 타가지고 이제 용왕으로 갔는데 갔더니 뭐라 그래요? 다짜고짜 그냥 간 좀 달라고. 간 좀 달라고 그러니까 토끼가 아이고 용왕님 아이고 용왕님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간을 넣어가지고 오는 건데 내가 5년마다 간을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익는데 지금 육지에 지금 말리고 그냥 급하게 거북이가 별주부가 바다로 오르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와시우. 아 토끼가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가민가 하다가 토끼가 찡만 울면서 이럴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용왕님을 제가 살리려고 정말 토끼 간을 그 말려놓은 간을 넣어가지고 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용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막 그냥 폭포같이 쏟으니까 용왕님이 믿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육지로 그러면 여보라 별주부야 다시 토끼하고 육지에 가서 그 간을 가지고 다시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육지에 받자마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망가 얘나 있어 물러가 어 토끼 신 저 간을 신는 게 어디 있네 이런 거 말하자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별주부가 그냥 완전히 그냥 꽝 돼가지고 황당해 얼마나 황당해. 네. 그래가지고 예, 거북이가 원래는 바닷속에만 사는 동물이었어요. 바닷속에만. 그때부터 이 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가질 못해. 왜냐하면 돌아갔다가 사형당하니까 죽으니까 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북이가 예, 수륙 양육 동물이거든요. 바다도 살고 육지도 살고.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난 건데 여기. 아니 이게 우리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그냥 얘기를 엮어 나가면 되는 게 여기다. 아니 이거 옛날 얘기 뭐 다 진짜야 정말? 네, 옛날 얘기 진짜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 옛날 얘기 뭐 엄마가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엄마가 정말 남의 집에 일해줘가지고 이렇게 음식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떡이랑 먹어가지고 가는데 산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떡 하나 좀 하자 뭐 한번 해봐 나 지금 아니 뭐 우리 애들 해봐 떡 하나 좀 하자 먹지 어후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 같아 먹지 응 그래서 어떻게 떡을 하나 줬어 떡 한 봉에 넘어가서 아이고 떡 하나 좀 하자 먹지 떡 주고 또 떡 그래가지고 어떻게 떡을 다 주고 나니까 뭐야 다 먹었어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맞아 밥 먹었어? 꿀떡 탈환을 때려주고 이팔 때려주고 나는 어떻게 가 그러니까 대굴대굴 흘러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다 꽝 잡아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엄마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팔 좀 내밀어 와요 그러니까 내밀고 어떻게 털이 달렸잖아 우리 엄마는 살 손이 하얀데 왜 손이 이렇게 시큼해트태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밑가루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어유 우리 엄마 손이다 그래 내려 동생이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아니야 그래 도망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뭐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네. 통화줄 하나님 아버님 뭐 나를 살리려면 뭐 어떻게 해달라고 썩은 통화줄 새 통화줄을 내려주고 죽이려고 그러면 큰 통화줄 그래도 새 통화줄을 내려서 올라갔다 네.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썩은 통화줄 그래가지고 그 수수가 빨갛다는 거 아니에요? 수수가 많이 잘해. 그리고 동생이 뭐가 됐어? 햇님이 됐어? 달님이 됐어? 달님이 되고 오빠가 햇님이 됐는데 동생이 밤에 무서워가지고 오빠가 다 가라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냐고요. 다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거. 그냥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었어.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 이런 말 했죠?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웃음이 행복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웃어야 웃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물 중에서 아주 가난한 나물이 있대요. 가난한 나물이 있대요. 무슨 나물일까요? 망치대. 네? 나물 있는데 뭐냐면 달래래 달래. 아 달래. 달래. 항상 달라 그래. 달래.
달래가 되게 가난하대요. 근데 진짜 가난한 꽃이 있대, 봄 꽃이 있대. 뭘까요? 진달래. 뭘까요? 진달래. 오! 진짜. 진짜로. 자꾸 진짜로 달라고 그러네. 진짜로. 진짜로 달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송되는 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진달래 꽃이잖아요. 누구의 시예요? 김소월 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 다시 이제 사뿐이 벌써 사뿐이가 나와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하니 흘리오리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는 기억 가름 걸음 걸음 모인 그 꽃을 사뿐이 주려받고 그러니까 이 그 버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리고 간 사람한테 진달래 꽃을 깔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패죽이지 뭐. 근데 부자 나물이 있대요 여러분. 군나물인데 부자 나물이 있대요. 뭘 알죠 여러분? 군나물. 군나물! 돈나물? 그래 예술을 하고 왔나? 어? 돈나물. 돈나물. 아까부터 계속 나서네.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나물이 있대요.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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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나물이 있나요? 기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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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나물이 있어요. 기름나물. 기름나물에서 제가 지정한 기름나물이 있다. 기름 떨어지네. 머리는 안 가먹길래. 기름나물을. 그래서,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백설이 씨 노래예요, 여러분. 백설이 씨. 백설이 씨가 누구예요? 전영록. 전영록이 엄마잖아. 전영록 씨가 옛날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 종이학 좀 많이 적어봤죠? 네. 종이학 한 마리, 종이학 노래. 여러분들 청해 적었어요? 종이학 적어가지고 그 화면 나가두고 연인한테 보내고 선생님 해봤죠 그거? 종이학 맨날 적었어요. 종이학 적었어요. 요즘도 적죠 어르신들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잘 못하지 그래가지고 옛날 어려서 이런 통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전웅 씨가 결혼을 다시 했더라고 보니까 벌신이었다가 했는데 부산에 사는데 거기다가 노래박물관을 차렸는데 와 엄청나게 그냥 정말 멋지게 노래박물관을 차려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뭐 음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이 그 노래방문을 만들어놨어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봄날은 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봄날은 계속 돼야 되겠죠? 네.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이래도 한강 다니면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자, 이 행복을 가지고 한 주 잘 버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